여러분들은 요즘 사람들로부터 누구누구를 닮았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아졌습니까? 아니면 기분이 좀 별로였습니까? 저에게는 아빠 닮았다고 기분 나빠하는 딸이 있습니다. 하필 아빠를 닮다니 이렇게 하는 딸이 있습니다. 또 다른 딸은 엄마 닮았다고 좋아하는 딸이 있습니다. 나는 엄마 닮았다고. 야, 참 섭섭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꼭 닮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는 이상혁이라는 프로게이머 닮아가려고 엄청 열심히 두드리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뒤에 있는 우리 승민이도 계속 두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제2의 이상혁이 되어야 되겠다. 이상혁 그 게이머가 버는 돈이 1년에 3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30억. 게임이라도 프로게이머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꼭 닮겠다는 그런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하는 선수들은 내가 손흥민을 닮아서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어서 엄청난 부와 명예를 손에 쥐겠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한국 골프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명한데요. 한국 골프의 그 1인자 같은 박세리를 닮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골프 선수들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박세리 키즈라고 할 만큼 박세리를 닮아서 골프에 어릴 때부터 들여서 세계적인 선수가 된 선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처럼 누군가를 본뜨고 본받고 하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소원일 것입니다.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명언인데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닮는다는 명언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서로 닮는데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부부가 서로 닮는데요. 한번 부부인 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닮았는지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닮아야 많이 사랑하는군요. 제가 우리 윤정민 사모하고 많이 닮았습니까? 아니요, 제가 윤정민 사모를 많이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많이 사랑하면 많이 닮습니다. 연인이 부부가 닮아가는 것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닮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닮는 것에 관한 속담이 아주 중요한 속담이 하나 있는데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눈은 사람의 마음을 닮는다. 그 사람의 눈을 봐도 그 사람의 마음을 알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눈이 자신의 마음을 닮았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읽은 본문 마가복음 10장은 아주 중요한 장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방금 조금 전에 암송했던 7월달 말씀도 마가복음 10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마가복음 10장은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미션, 예수님께서 해야 될 마지막 미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제 기도를 보여주면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했거든요. 특별히 가버나움이라는 저 동네에서 많이 예수님이 사역했습니다. 그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저 위에 가이사라 빌립보에 여행을 갔어요.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 위에 있는 산이 무슨 산입니까? 헐몬산. 지금 경치가 너무너무 좋대요. 저는 안 가봤지만 너무너무 좋대요. 사모님 맞습니까? 너무너무 좋대요. 저기에 제자들 데리고 이제 캠핑을 떠났어요. 수련회 떠나가지고 이제 저기에서 쭉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저 대가볼리라는 동네 있죠. 대가볼리라는 동네를 거쳐서 베리아라는 동네를 거쳐서 이제 오늘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이 최종 목적지잖아요.
오늘 바로 저 예루살렘과 가까이 있는 여리고에 도착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이제 십자가 죽이 불과 일주일 전이고 그 일주일 전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일주일 전에 이제 여리고로 도착해서 여리고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바디메오를 만납니다. 바디메오는 여기에 성경에는 맹인을 했는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말로는 시각장애인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며 바디메오라는 뜻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라고 불리는 것은 자기 이름이 아니라 그냥 디메도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심지어 그래서 그는 자기 이름조차 갖지 못한 맹인이었자 그러네 많은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리의 인생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귀리의 인생이 어떨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목욕도 제대로 이렇게 하지 못하고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 못하고 이게 얼마나 개시한 지금 저 지하철이나 저기 서울 한복판에 노숙인과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바디메오를 예수님이 찾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고달픈 삶을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그에게 선물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처럼 예수님은 오늘 인생에 낙이 없고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구걸해야 살 수 있는 그 바디메오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을 선물해 주기 위해서 일부러 바디메오가 있는 그 거리에 가셨던 것입니다. 여리고가 조그만 가장이 많은 동네가 아닙니다. 그래서 길가가 여러 길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부러 예수님은 바디메오가 구걸하는 그 길가를 지나가신 것입니다. 그를 만나서 그에게 정말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놀라운 축복을 그에게 주시기 위해서 가셨던 것입니다. 바디메오와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바디메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었는지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예수님과 제대로 된 만남이 있어야 예수님을 따르고 닮게 됩니다. 예수님과 제대로 된 만남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닮게 됩니다. 앞을 보지 못한 맹인으로 평생 사람들에게 꾸불하며 살아가야 하는 바디메오에게는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소원이 뭐겠습니까? 간절한 소원, 바디메오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정말 이 소원은 바디메오에게 정말 절박한, 매우 매우 절박한 그런 소원이었습니다. 그 소원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그 소원은 눈을 뜨는 기적이 내게 일어나는 소원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눈을 떠서 부모님도 보고 친구들도 보고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보는 것이 자기의 소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눈을 떠서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서 사람답게 사는 것 이것이 바디메오의 간절한 소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의 가장 간절한 소원, 진정한 소원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길가에서 인생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바디메오가 있는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에게 돈도 줄 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정보들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어떤 면에서는 길가 정보통입니다. 아마 바디메오가 그 동네에서 돌아가는 일을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어떤 일들을 많이 이야기해 줬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누군가 찾아와서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해 줬을 겁니다. 야, 어느 동네에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갔는데 거기에 눈먼 맹도 나왔더라. 나왔다고 하더라. 아니, 눈둥맨도 나왔다고 하더라. 온갖 정보를 듣고 있지 않겠습니까? 듣고 있어요. 우리도 교회 오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정보를 듣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 하면서 온갖 정보를 듣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에게는 그 정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우리도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다 지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교회 한 3년 정도 다니면 아마 여러분들 다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년 정도 다니면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작 많은 정보를 들었지만 그분을 만나고 사는 간절한 소원은 우리 속에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바디메오가 어느 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있는 그 길가를 지나가게 된다는 소식.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이 소식이야말로 정말 자기 인생을 역전시킬 만한 그런 귀한 소식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자 그는 소리쳤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아니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온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소리쳤습니다. 죽을 힘을 내서 소리치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소리치지 말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조용히 하라고 입막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그는 그의 소원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 그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더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살리소서. 여러분 이런 울부짖음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것을 달라고 울부짖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 실력을 주십시오.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저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저에게 불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부르짖는 목사님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 제가 예수님 제대로 만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철저하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목사님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 성도도 별로 없고 이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다 마치기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을 베풀어 주었는데 수많은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고 들려줬는데도 예수님이 아직도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라는 그런 경종이 들어있는 본문입니다. 성경님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우리 표로처럼 더욱 예수 닮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정말 내 소원이 뜨겁게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내 소원인가? 그것 때문에 내가 부르짖고 있는가? 정말 부럽지만 그렇지 못한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왜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뜨겁게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부르심이 없는가?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은 많지만 들은 정보는 많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내가 인격적으로 매일매일 만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하나님, 제가 제대로 예수님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내 인생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간절히 내가 예수님 제대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이렇게 1대1로 인격적으로 정말 가장 의미 있는 만남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부르짖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 제대로 만나서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두 번째 비결은 이겁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승부를 예수님께 건 믿음이 예수님을 따르고 닮게 만듭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오는 소리를 듣고 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방해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목 놓아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부르짖었을까요? 베드로는 바디메오는 자신의 인생의 승부가 예수님께 있음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자기 인생의 승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바디메오는 자기 인생의 승부를 예수님께 걸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단초가 하나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가 자기 인생을 걸었구나, 내던졌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초가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에서 50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부르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에 가르쳐서 우리를 알려주시겠다며 말씀을 못했으며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시니 그의 이름을 명령하며 일어나라 그가 그를 부르짖다 하니 맹인이 그 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네. 유대 땅에서 겉옷은 자기의 목숨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보면 어떤 사람이 돈이 없어서 돈이 필요해서 전당포에 겉옷을 맡기잖아요. 그러면 겉옷을 분명히 내가 가서 맡겨서 돈을 이렇게 구웠는데 그 돈을 구운 것을 다시 갚지 못한다면 율법은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그 옷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 땅에는 그 옷이 없으면 밤을 지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길가에서 생활한 이 거지 바디메오에게는 그 옷은 자기의 목숨이고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가 구걸해서 버렸던 그 돈으로 산 그 옷을 그는 내버리고 예수님께 뛰어갔습니다. 자신의 목숨, 자신의 안전, 자신의 가진 재물 다 내던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 바디메오를 보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로 자신의 인생의 모든 승부를 그는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를 구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그는 우리의 인생의 승부를 예수님께 그는 그런 믿음이 없이는 결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따라가는 척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는 척은 할 수 있고 닮아가는 척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을 걸 뿐이 우리 인생의 승부를 걸 뿐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결코 따라갈 수 없습니다. 저희 설교를 준비하면서 좋은 예화가 떠올랐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다 웬만한 사람들 다 알 것인데요, 손흥민 아버지 손흥정 감독이 아동 학대로 기소를 당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손흥민을 훈련시켜서 세계적인 축구 선수로 만든 그 아버지를 내가 존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 한 사람이 손흥민 아버지를 손흥민 형과 함께 아동 학대로 고발해 버렸습니다. 왜 고발했을까 저는 궁금하게 깊이 생각해봤는데, 그 사람은 축구 인생의 승부를 손 감독에게 맡기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를 이분에게 맡기면 이 아이의 축구 인생이 이분에게 정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람을 고발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승부를 예수님께 걸고 예수님께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이 아빠처럼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승부를 예수님께 걸고 예수님 따라가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참으로 행복해진 걸 믿습니까? 네.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나의 인생의 승부를 걸만한 것을 내게 유혹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 승부를 걸지 않고 세상의 승부를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열심히 세상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우리가 목숨을 걸고 따라가면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인생, 우리가 인생을 걸고 따라갈 만한 분이 아닙니까? 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 목숨을 바쳐서 그분을 따라갈 만한 분이 아닙니까? 네. 예. 그분이 그것을 믿는다면 예수님께 인생의 승부를 거시면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 제대로 따라갈 수 있고 예수님 닮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승부를 예수님께 걸었던 바디미온은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소식이 전해지지 않지만 저는 분명히 확신하는데, 그는 예수님을 닮아서 온 세상에 온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만난 놀라운 감정을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 닮은 삶으로 일생을 살아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 닮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것과 되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닮아가면 우리는 분명히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능력을 미치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제대로 따라가면,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예수 제대로 따라가면, 예수님께 인생의 승부를 걸면 반드시 이런 이루어집니다. 제가 한 미아를 이야기하고 마칠까. 제가 며칠 전에 6월 초에 우리 경충 친교회라고 목회자 모임인데요, 그 친교회 임원들이랑 내년 봄에 있을 전국 친교회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서 강릉을 거쳐서 속초로 왔습니다. 속초에 가서 이제 밤에 일박하면서 이렇게 그 다음날 이렇게 돌아볼 일정을 가지고 가는 도중에 귀한 감정을 들었습니다. 지금 분당 하늘소망 선수신뢰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한현복 목사님의 감정이었습니다. 그 교회, 그날 그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새신자들, 그러니까 한 6개월
아니 새로 교회 온 분들을 이제 초청해서 세신자 환영회를 했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들어가면서 아, 왜 이렇게 우리 교회에 오게 됐느냐, 왜 우리 하늘성황교회에 오게 됐느냐를 이렇게 감정하면서 묵직해 기렸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많은 교회를 다녀봤는데 예수님 닮은 목사님 발견하지 못해서 예수님 닮은 목사님을 발견하면 내가 그 교회에 정착하겠노라고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교회 오니까 한 목사님 보니까 한 목사님이 정말 예수님 닮은 목사님이라고 확실히 들어서 이 교회에 정착하게 됐다. 이런 간증을 했다는 것이죠. 지금 세상, 와, 정말 부럽다. 바로 이런데 그런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교회 부흥은 네, 우리가 열심히 뭐 어떤 일을 많이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흥은 우리가 무언가를 대단한 일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은, 교회의 부흥은, 우리 가정의 부흥은, 이 대한민국의 부흥은 예수님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그 한 사람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2024년이 가기 전에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아 누구누구는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이야, 나 저 사람 때문에 저 교회 가고 싶어 라는 감정을 듣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